자, 이제 비조 세 번째 가게로 가봅니다. 아, 여기 어때? 대패 삼겹살, 새우. 네. 네. 어서 오세요. 여대생이라는 걸 잘못 쓴 줄 알고. 여기 어때? 대패 삼겹살, 새우. 네. 아, 이게 스페인 감바스의 한국 대패 삼겹살. 감바스가 뭐예요? 감바스가 뭐예요? 대부분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감바스를 빵에다 찍어 먹는 요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길게 말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감바스가 뭐냐니까. 그게 한국에는 그 대부분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감바스라고 한 거고요. 아 누가 감바스 알아요? 전 잘 몰라요. 처음 들었어요. 감바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감바스라고 왜냐면 대부분 감바스가 뭐예요?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감바스는 스페인 말로 새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리브유에다가 마늘을 넣고 끓이다가 새우까지 해서 요리해 먹는데 보통 빵을 찍어 먹습니다. 해주셨으면. 아 네네 네. 감바스 재료 따로 준비하거나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올리브유에 준비해와요. 그럼 집에서 그 한번 끓여요? 마늘? 네, 한번 끓여서 와요. 새우는? 새우도 삶아서, 미리 삶아서 끓여서 데워서 여기서 바로 해드리는 거예요. 새우를 삶았다고요? 네, 제가 원래는 새우 알러지가 제가 있어요. 근데 갑각류를 먹어보고 싶고 맛있다고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삶고 나서 먹으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약을 안 먹어도.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죠. 본인 스스로 임상 실험을 하신 거네. 아, 감바스를 하고 있었네. 네, 데워가지고 바로 해드리려고, 빨리 하려고 데우고만. 이게 몇 인분? 10인분이에요. 요게? 7인분이요? 10. 10인분? 네, 샌드위치 안에는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조금 주시나 봐요. 대신에 제가 고기를 좀 많이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삼겹살은 좋아하시죠? 에이, 없어서 먹지.